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감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은 우리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그랬어요. 영어로 말하면 B는 뭐예요? Birth. 우리가 탄생으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탄생이죠. Birth로 시작해서 우리가 death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거둬가게 하시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는 B와 D 사이를 살아간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살아갑니까? 그 안에 우리는 C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B와 D 사이에 C가 있잖아요. C는 뭐겠어요? 우리가 choice,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 미국의 기독교계의 상당한 그 복음주의의 계열에서는 기독교 작가이면서 미국 출판계를 90년도에 휩쓸었던 분이 계십니다. 미국에서만 한 1,500만 권의 책이 팔린 그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시면서 또한 출판계에 있어서는 거장입니다. 그가 그의 책 한 부분에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아홉 가지 선택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 자기가 선택되어지는 그 부분들 속에 나는 이렇게 선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올라와 있는 말씀에 그 가운데 보면 나는 그 가운데에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사랑을 선택한다. 내가 미움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나는 사랑을 선택한다. 그리고 나는 기쁨을 선택한다. 나에게 힘들고 모든 것들 속에 있지만 내가 나에게 주어진 기쁨을 내가 선택한다. 그리고 나는 화평을 선택한다. 내가 어떤 트러블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화평을 선택한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인내를 선택한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참고 견디는 그 인내를 선택한다. 참지 못하고 그것을 내뱉어버리는 그러한 유형이 아니라 내가 인내를 선택한다. 그리고 내가 친절을 선택한다. 내가 때로는 나에게 어떤 분노와 그런 것들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친절을 내가 선택한다. 그리고 나는 선함을 선택한다. 정직함을 선택한다는 말이죠. 내가 다른 것에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직한 것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내가 선함을, 좋은 것을 선택한다. 그리고 내가 신실함을 선택한다. 내가 어떤 일에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거짓된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실한 마음을 선택한다. 나는 또한 어떤 일에 있어서 상냥함을 선택한다. 내가 불친절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상냥함을 선택하고, 내가, 나는 나의 삶을 위하여 절제의 삶을, 내가 무절제로 인하여 내 삶을 망가뜨리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에 절제의 삶을 선택한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선택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가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가 환한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서 보면 히스기야 왕 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수로가 쳐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에워쌌어요. 그래서 그들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사가 그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고 조롱합니다. 그럴 때에 히스기야는 기도를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속에 도와주시옵소서. 사면초가입니다. 그래서 그는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을,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건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선택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육신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것 없지만 건강도 내세울 것 없고 또 물질도 내세울 것이 없고 권력도 내세울 것이 없고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와 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우리에게 살고 죽는 것이 우리에게 있고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부모들이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 속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삶을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준 그 모든 일들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서는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어떤 대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룬 다음에 자살을 했어요.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이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보면 한국에 공부하는 자녀들을 보면 이 대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꿈이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누가 건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3은 산삼보다 귀한 게 고3이랍니다. 그렇게 고3을 그렇게. 그런데 대학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들어가고 나서 그가 자살을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고 자살을 했는데 뭐라고 썼냐,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 살기가 싫어졌습니다.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해서 공부해왔는데 합격한 지금에 와서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삶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마치 그에게 있어서는 삶의 목적이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루고 나니까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것들 속에 때로는 돈이 목적인 줄 알았는데, 권력이 목적인 줄 알았는데 더욱더 그것을 취하면 취할수록 목이 마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분명한 그 삶 속에서는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은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가 배가 채워지고 또 어떤 권력이 채워지고 명예가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을 깨달을 때에 그 삶이 바른 길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물론 누가가 쓴 것이지만은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전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 후의 삶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의 삶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돈도 있었습니다. 권력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보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보았는데 그 안에 공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삶의 목적이 새겨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생겨지게 되어지면서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는 평생 해보지 않았던 텐트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그것의 수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면서도 그의 삶 속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수없이 옥에 갇히면서도 그의 삶이 어땠어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 중에서도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늘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것에 대해서 그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이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되어지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일꾼이 된 것이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반복하기를 에베소서 3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살리는 복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기가 이 복음으로 살아났잖아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기쁨이 되어진 것이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고 삶의 목적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 보면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 옆에 찬양할 때 보면 일찍이 나와서 준비하고 또 예배가 다 끝나고서도 또 참 많은 시간들을 또 준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 그 얼굴들이 환하게 빛나는 얼굴들이 정말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 진짜 다 찬양할 때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예. 그것이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죄인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되게 하셔서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에 봉사할 때도 그렇고 또 모든 것들 속에 처소처소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섬기는 모든 일들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에 대한 기쁨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이 증거되기까지는, 로마에 증거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 속에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요. 23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계셔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역자로 삼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의 상황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40명의 결사대가 돼가지고 내가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한 40명의 결사대가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그 소망이 뭐예요? 로마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요 그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느 분이 기차를 타야 되는데 기차의 시간에 15분이나 늦게 도착해서 기차는 이미 떠나져 버렸습니다. 택시를 타고 열심히 달려오기는 했습니다. 열심히 달려오는데 빨리 가시자고 운전기사는 열심히 달렸는데도 도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었어요. 왜 이렇게 도착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 어디 목적지를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예? 목적지를 얘기하지 않냐고 빨리 가자고만 하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성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것에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얼마나 그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저는 여기서 어디를 갈 때마다 꼭 내비게이션을 키고 갑니다. 정확해요.
어느 지역에 갈 때에 이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면은 어느 구간이 막히는지, 막히는 구간은 빨간 불로 표시되어 있고 조금 덜 막히는 구간은 노란 불로 표시되어져 있고 잘 뚫리면 파란 불로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에스티메이트가 딱 나와요. 몇 시에 도착합니다까지 딱 나옵니다. 늦을 일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딱 이 어디를 신방하거나 그럴 때 내비게이션을 딱 쳐보면 아무리 먼 지역이라도 몇 시에 도착한다는 것이 딱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늦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분명히 거기에 적어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목적지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지까지 안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2년의 24장과 25장은 한 장이지만 한 2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총독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는 뭐 벨릭스가 나오더니 오늘은 또 뭐 베니스네? 여러분들 의아하지 않았어요? 베스도네? 여러분 의아하지 않았어요? 지난주 거 잘 잊어버리셔서 뭐 그놈이 그놈인가 하고 뭐 그렇게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을 만난 것입니다. 또 왕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서 보면 사도 바울의 담대함을 보여주게 됩니다. 2년의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곳에서 또 히브리서를 썼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분명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방해가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형들이 그를 팔아서 결국 팔기 전에 구덩이에 빠쳐서 죽이려고 하였고 팔려갖고 옥에 갇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당시는 보면 그것이 상당한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17살의 티네저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 민족을 살리게 하는 그 사명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힘든 일들이 오히려 선하게 일을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잖아요. 그가 보디발리 가정에 그곳에 노예로 팔려간 그곳이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하나의 시위대장 집이었습니다. 왕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의 집에서 그 가운데서 정치를 배웠을 것입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그 아내가 그를 집요하게 요셉이 상당히 이뻤던 것 같아요.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의 아내가 그를 추근덕거릴 때에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옷을 다 팽개쳐버리고 갔을 때 그것이 증거가 돼가지고 그 여인이 그를 이것 보라고 나를 검탈하려고 하면서 옷을 이게 벗은 것을 내가 이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냐고 그것을 인하여 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는 요셉이 참 세상 말로 말하면 정말 미치고 환장한 일일 것입니다.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빵 만드는 자와 또한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합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곳에서 옥중에서 무엇 하겠어요? 그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해서 그 가운데서 그 개인 레슨을 받습니다.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민족을 살리려는 그 소망이 있었기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의 학교로 보내게 하시고 하나의 쇼카스로 가게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소망을 하나님의 귀한 비전을 하나님의 사명을 전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것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일도 선한 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생사 화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놔라 할 때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것에 대해서 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지 왜 아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한 번도 항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뭐 기록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생사화복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모든 것들이 화가 있고 복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드립니다. 내 아들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하시면 하나님 받으소서. 여러분 기꺼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충 흉내로 낸 게 아닙니다.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모리아산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루살렘 땅이 그 성전이 있는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곳에 그 이삭을 바칠 성경을 보면요 왜 그러했냐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신용으로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급해서 부르시는 음성이 두 번씩 나와요. 아브라함에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감정은 제가 섞은 것이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급하셔서 성경에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잘못한 그 이삭을 죽이겠거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생사화복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삶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600년 전에 요시아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요시아 왕은 그 할아버지도 못되게 했고 그러니까 므낫세도 참 성경이 뭐라고 그를 짤막하게 표현하기를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므낫세.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어지면 그 왕들을 표현할 때 많은 그 역사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보면 짧게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정직히 행하였으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못되게 했어요. 그 아버지 아몬도 못되게 했는데 요시아 왕은 8살 때 왕이 된 사람입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그의 삶의 모든 모델을 누구로 삼았냐면 다윗을 삼았습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윗을 다윗은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드렸던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사모하는 그 귀한 마음이 있어서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실은 그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간절한 마음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백향목궁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집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이 아직 텐트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이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뭐 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그런 부담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담을 느끼고 내가 잘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에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요시아 왕은 그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 그것을 하나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앞에 그 성경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루마기를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바꾸게 되어지는 그 삶 속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의 마음을 바꾸고 정결하게 바꾸고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마음들 속에 하나님은 요시아 왕을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정직한 자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요시아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하나님 앞에 행하고 다윗의 하나님을 섬겼던 그 삶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1850년에 뉴 잉글랜드의 콘체스터 마을에 그 주일인데 너무너무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일이기 때문에 참 예배하는 것들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이 막혀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도 예배를 드리러 올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상당히 왔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그래도 그 눈을 밟고 하나님의 전으로 온 13명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명이 모이기는 하였는데 목사님이 오시지를 않아서 우리가 그냥 가자 그렇게 하던 때에, 그때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배를 누가 인도하냐 누가 설교하냐 그럴 때에 그 가운데 한 분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글렌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설교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 그런데 딱 쓰게 되어지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십자가를 바라보자고. 그런데 그 이글렌이 한 그 집사가 한 설교에 그 한 소년이 그냥 보고 설교한 것인데 그 소년이 그 말씀이 그에게 박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박힌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그가 고백하기를 그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가슴속에 깊이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으로 내가 살아갔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영국을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이끌게 되어지는, 수백만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게 되어지는 찰스 스펄전의 목사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13명의 그 가운데에 그 소년이 그 안에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접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앞에 벨릭스 총독도 보았습니다. 베스도 총독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아그리빠 왕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그 앞에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사도 바울은 죄인의 모습으로 쓰게 되어진 것이고,